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매일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정열 전문가님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검색식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문자,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같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각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정열 주식닥터 그리고 김용민 주식닥터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폭락 하루 만에 다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은행주들의 호실적 그리고 영국 정부의 감세한 철회 소식의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환율이 12원 이상 밀린 가운데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잠시 상승폭을 줄이다가 막 후반 들어 다시 올랐습니다. 1.36% 강세로 2,24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이 장 막판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12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 강하게 보여주면서 지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매도세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2.21% 상승하면서 697선, 다시 7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 등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 성장주 이 미국 로블록스가 19%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9월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부터 알체라 그리고 덱스터까지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게임주들도 이와 함께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한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3.0의 출시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위메이드가 오늘 무려 16% 강세를 보였고요. NC소프트 같은 대형주들 오늘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56%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인 뒤에 오늘은 매물이 나오면서 3.9%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소폭의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오늘 또 후반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 성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봤는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혜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장중에는 낙폭을 조금 확대를 하긴 했으나 네.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영국 감세안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이 전일 저희가 방송에서 호재라고 설명을 드렸던 감세안을 다시 철회를 하면서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파운드라든가 유로화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에서 영국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최근에 증시가 민감도도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시장에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우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스터 조지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좀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된 긴축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증시의 상승에 좀 더 불을 지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서는 11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확률은 95% 수준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도 75BP 인상 확률이 68% 수준들이기 때문에 유력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영국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던 것들이 약세를 이어질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로 전환이 되는 것들도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달러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공방을 계속 지속할 것 같으니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31일에 영국의 중기 예산안 발표가 좀 대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안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의 악재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넘어갔다라는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네. 전일과 금일 어느 정도 반영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리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확대를 했던 그런 이유들은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 실물 경기 지표 발표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한 이유가 좀 부진한 지표를 지금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 중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은 여기에서 좀 영향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크다라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경제적인 지표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로 시장의 낙폭을 좀 확대를 하긴 했으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지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던 것들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우행보 가능성들을 좀 거의 저는 이제 우행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하는 장세. 당분간은 그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도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이후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들이 통상적으로 11월 2일 1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10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는 미국의 9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10월 19일 내일 밤에는 베이지부 공개회가 예정되어 있고 세인트 루이스 시카고 연운의 총재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서는 9월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필라델피아 뉴욕 연운 총재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총재들의 연설이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냐, 경기 우리 금리에 대한 결정의 방향들을 엿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도 약간 조정 흐름들 뭐랄까 눈치 싸움을 좀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시간으로 발표가 되면은 제가 분석 글들, 분석 자료들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살아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경계감을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간밤 파운드와 강세로 달러가 좀 진정이 되고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까지도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조금은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달러 강세와 환율의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시장의 경계감 계속 가져가 보면서 횡보세에 대한 전망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 함께 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정여 전문가님이 잘 얘기해 주셨듯이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매크로 시장 안정화로 인해서 금일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을 했던 좀 특징 테마를 본다면은 네. 뭐 메타버스, 클라우드, 게임 관련 섹터가 좀 기술주 관련 위주로 좀 슈팅이 나왔는데요. 크게 두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일 위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로블록스가 20%가량 급등을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온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위메이드가 이제 20일 날 자체 그 메인넷 위믹스 3.0 버전이 출시된다면서 소식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조해서. 근데 사실 이 섹터를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그 고점이 80K입니다. 80K에서 지금 28K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된 상황이다. 근데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 국내 상장 기업들도 동조화가 돼가지고 지금 반토막 이상으로 똑같이 주가 훼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코인 관련 섹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AI, 증강현실, 뭐 코인 관련 거래소 관련주 등 굉장히 바운드리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가격하고 계속 동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코인 관련 상장 기업들도 그렇지만요, 이 가상화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게 생각을 할 게 아닌 게 굉장히 테크니컬적인 측면이라든지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 등등 해가지고. 사실 이게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테마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자리만 본다면은 사실 굉장한 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길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코스피 양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좀 호재가 있는 섹터로만 이게 자금이 거의 다 흘러갔기 때문에 더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호재에 좀 탄력이 잘 붙는 시장에서는 그 호재에 따라서 돈이 빠르게 쏠리고 또 그만큼 빨리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양상을 띈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단기적인 호재가 줄줄이 계속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종목 위주로 미리 스크리닝을 해놓은 다음에 선진파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강세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아직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시장의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안 오른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신 뒤에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크호스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규 전문가님이 앞서 제시해 주신 클래시스가 오늘 또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미용기기 관련 업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환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네. 신제품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소모품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1차 매수가를 14,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 2차로 우리 15,000원까지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설명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10월 13일에 저점을 14,450원 형성을 하면서 매수가 범위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인 16,000원을 넘은 16,050원 부근까지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 11%가량의 수익 구간이 왔는데요. 향후의 전략도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1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121선의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파를 할지 조정을 받을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 조정을 받으면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7,000원 2차 목표가까지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1차 목표가 16,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17,000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 텐데 나스미디어 또 어제 대시주던 종목인데 네. 또 하루 만에 바로 오늘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네. 확인해 볼까요? 일단 어제 31,500원에서 34,000원 이렇게 매수가로 제가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9%가량 슈팅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5%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네. 어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점 대비해서 9.5%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응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는 바고 이게 사실 저도 어제 드릴 때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올까 좀 뭐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쵸.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바로 슈팅이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기쁘고요.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왜 갑자기 오르고 그리고 왜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중간 광고제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한국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6%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커플링이 되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9%가량 슈팅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에 어제 이제 윗꼬리형 음봉 캔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윗꼬리형 음봉 캔들을 먹으면서 장대양봉이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자리에서 장대양봉을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상승 장악형 장대양봉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서 개인 물량이 붙기 때문에 누르면서 오늘 좀 주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물량 매집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모펀드 쪽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요.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중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직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자체가 5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온 자리니까 홀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네. 제가 좋은 자리 나오면은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또 전략을 제시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이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모습들 사실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 주실 종목들도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백발백중인 우리 전문가님들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식인데요. 전문가님들의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30분들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 또는 고고 문자, 비상 문자, 어떤 문자든 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JTC 매수가가 9,800원에 비중 20%, 손실이 커서 안 보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7,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JTC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서 또 역시 주가 흐름이 올해 상반기 계속 부진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변동성이 있었는데 장중에 5,41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분은 이제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가격을 세워볼까요? 일단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오늘 차실은 매물 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제3자 배정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일단은 500억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를 3자를 집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법인한테 내가 500억을 받고 주식을 줄 거야 그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이 3자 배정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무 보유 기간이 한 1년가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자금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공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3자 배정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도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400억 원 가량입니다. 시가총액이 1,400억 원인데 500억 원. 당연히 3자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뒤면은 주식 수량이 자체가 많아지면서 블록딜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상장을 하고 얼마 지나면 최대 주주들이 블록딜을 하면서 보유회수 기간들이 끝나고 시장에서 매물을 던지고 그거를 소화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일시적으로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는 것들 한 번에 다 반영이 됐고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차익실현 흐름들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종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정상화 단계까지 지금 다 와가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면세점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영을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인데 저는 오늘 고점이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시킨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흐름들 좀 꽤 많이 나왔고 오늘 실시간으로 좀 연락을 주신 것들이라면 뭐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상황들일 것 같은데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저점 그리고 고점 평균적입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도 여기고 고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조금 비중을 확보를 다시 해보시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비중을 축소를 시키시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속 축소시키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들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일 것 같고요.
추후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실적에 회귀하는,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시간은 상대적으로 한 1년 정도 가량은 걸릴 것 같으니까요. 감안을 하시고 사고 팔고 그래서 반복하시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JTC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계속 줄여가는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6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프로젠 매수가 1320원에 비중 30%, 전문가님 제 종목 진단 좀 꼭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A프로젠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 또 손실이시네요. 네, 도원아서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건 2년, 2~3년 전에도 저는 이 종목을 문의를 받았을 때 이 종목 진짜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단 바이오 기업이니까 바이오 기업이 이제 어쨌든 파이프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신약이 어떤 건지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뭐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레미케이드 시밀러 24년 미국 허가 목표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셉틴 시밀러 26년, 그리고 리툭산 시밀러 28년 허가 목표, 25년부터 뭐 본격 매출 창출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공통점은요,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교 갈 때 나는 서울대를 목표로 할 거야. 이거랑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냉정하게. 그리고 신학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직 시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배제하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의 구조하고 현황을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A프로젠이라는 이제 2665님이 말씀해 주신 모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상장사인 A프로젠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인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비상장 이렇게 세 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 A프로젠이 아직 비상장사인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자본 잠식이 됐어요. 얘네가 비상장주인데 그래가지고 A프로젠 제약, 이 상장사하고 비상장사하고 합병을 시킨 거예요. 합병을 시키게 되면 어쨌든 우회상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요.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하게 하면서도 부실을 털어낼 수 있는 좀 해법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A프로젠 제약은 상장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빚덩이 회사를 이걸 껴안은 거예요. 자본 잠식되어 있는 기록을 떠안은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 A프로젠 제약의 모기업이 있죠.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네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금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한 의사결정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A프로젠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280억대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입 같은 경우에나 뭐 추가 조달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자체는 뭐냐면요. 회사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매각을 위한 초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엑시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올리고 내렸던 거는 신약의 성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판매 매출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합병 이런 이슈들로 네네. 좀 올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료 자체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생각을 하고 신약 자체 지금 4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최종 시판되기까지 수년 못해도 10년은 걸리고요. 특히 3상 성공하고 나서 최종 되는 것까지 10%도 성공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살아나겠지 이렇게 기다리기에는 좀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손절한다는 게 속이 상하시겠지만은 저는 현재가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97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원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프로젠 자체가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목표가 9,700원, 손절가 85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식인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색식도 설명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이 검색식이 정말 좋은데 매일매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멘트가 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오늘 어떤 멘트 또 준비하셨나요? 일단 제가 어제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서 경쟁하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네. 배틀이에요. 네. 검색식 네. 배틀이에요. 그래서 배틀하는 거냐고 하셔가지고 네. 그걸 좀 살짝 의식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멘트가 네. 좀 고갈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SK하이닉스 그리고 전일 방송에서 미코라든가 오픈베이스 뭐 오늘은 큰 움직임들이 없었던 상황들이지만 이 종목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것들 주도주들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보안주 같은 경우에서 뭐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당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 나옵니다. 종목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개, 5개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검색식에서 아무 종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시작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분할 매수로도 접근할 수 있고 장중에 나오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가능한 그런 검색식이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설명을 드려도 네.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더 이제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 주도주 중에서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4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처음에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3만 4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분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지금 비중이 높지 않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재무제표를 좀 보면요.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축소가 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인데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 매출도 보시면 같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수출을 하는 그런 비중은 좀 높기 때문에 환수익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납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도 줄어들 거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거다. 단기 순이익도 물론 줄어들겠죠. 영업이익률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는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매출이익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려감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퍼가 7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 시장에 의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 대비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44,000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평균 단가가 많이 높으신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최대한 뭐 35,000원까지 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최대한 35,000원 부근까지는 만드신 다음에 이까지 반등이 나오면 35,000원 부근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덜어내고 그 뒤에 방향성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이고요. 매수가 8만 200원에 비중 10%. 혹시 지금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위험할까요? 답답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 매수가이신 것 같아요. 이때 매수가가 8만 원대인데 오늘 현재가 마감이 3만 115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해서 굉장히 또 손실률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신 것 같고 최근에 이 포지오티니 관련해서 또 악재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매수가 아니, 평균 단가 낮출 수 있는 전략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한미약품의 지주사죠. 네.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의 시황이 곧 재무에 직결이 돼가지고 좀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때 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좀 코로나 테마로 엮여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네. 테마는 일단은 소멸을 했고 그리고 연준 그리고 고강주 긴축에 따라서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주도 굉장히 지금 모두 폭락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11월 24일에 있을 한미약품의 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포지오티니 인데요. 이게 가속 승인 거절이 날까봐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네. 지금 이거를 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드앤숄더가 뭐냐면은 머리 어깨가 양쪽에 있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여기를 이탈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이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거래량도 대폭 줄어가지고 박스권 최하단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좋다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총 대비해가지고 누적 공매도 수급은 거의 지금 없는 수준이다. 수급 자체는 좀 클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일단 어쨌든 올라오려면은 일단은 뭐 지주사 특성상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한미약품도 똑같이 좀 올라와줘야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 FDA 24일 날 그 승인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만약에 거절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게 하시겠지만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좀 이거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 다른 파이프라인들 좀 보면은 임상 발표가 내년에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 자체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홀딩 관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360님 매수가가 8만 원이시니까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두 배, 세 배 이상 정도 올라와야 본전이 올라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만 8천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도달을 하면은 한번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그래도 악재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6만 8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대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신 분들, 전문가님들의 선물인 검색식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하나씩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검색식도 있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기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든 다 모든 분들 대상으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의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이정열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김용민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김용민 세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김용민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또 이 검색식은 어떤 검색식인지 또 홍보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네.
퍼펙트 시그널에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도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휴마시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휴마시스가 지금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좀 맞아떨어졌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건 검색 시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이 하락장에서 올라왔을 때 어쨌든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2파, 3파 나오는 거를 좀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게 정확히 좀 맞아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잡혔는데요. 이거는 좀 더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좀 빠졌으니까 일단 휴마시스 뭐 제가 이거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계속 이제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조건 검색식을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네, 이걸 맞춰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휴마시스가 나온 검색식이고요. 또 성우하이텍도 나왔다고 합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잘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김영민 전문가님의 검색식은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들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님들께서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DB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연초 때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최근에까지 계속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악재가 계속 잠재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네. 계속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적 분할을 철회를 했죠. 그 자체만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 그러니까 낮춰서 평가할 필요가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소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회복하는 것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좀 보면요. 메모리 쪽에는 수출이 좀 되지는 않았던 상태겠지만 조금 줄어든 상태겠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난 수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웨이퍼 수탁 생산과 판매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겠죠. 또 수출을 하는 것들에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펩리스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는 것들을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소액주주분들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원위치에 간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3세대 슈퍼정선 포스맷 공정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4분기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겠지만 다시 빠르게 정상화를 보여줄 것이다. 실적이 좀 살짝 주춤하는 그 시기가 낮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요.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이 되면서 PC랑 가전 이런 쪽에서 스마트폰의 판매량 감소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은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좀 조만간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제가 예측을 하기는 3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한 100% 수준들을 계속 유지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기를 바라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요. 39,000원에서 41,000원 수준까지 보시면은 매수가를 좀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요. 네.
살짝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에서 최대한 잡아보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범위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차 목표가는 4,500원 수준들, 2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7,000원, 21선 이탈하면서 37,000원을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열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DB하이텍이었습니다. 앞서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3분기 가동률이 100%로 추정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민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요, 네. 샘표라는 종목입니다. 생표식품 다들 마트 가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뭐 간장, 고추장 뭐 그런 것들 파는 식료품 기업이죠. 근데 어제 미중 무역 전쟁 뭐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테마주로는 희토류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실적주로는 2차 전지가 이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라고 해서 좀 올라왔었는데 샘표는 2019년의 과거 이력을 보시면요. 그 대두 수출 제한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에서 밀 수출량 곡창지대가 여러 곳에서 가뭄같이 이제 좀 이상기후가 나오면서 50년 만에 지금 밀 수출량이 지금 최소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크라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도 이제 결국에는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에서 3기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추가적인 장기 집권이 현실화가 된 상황인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더 강해지면서 하게 되면은 희토류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대두, 콩 이런 식료품이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긴 하락을 맞추고 지금 상승 채널로 지금 돌아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9월 28일 날 처음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냐. 이 샘표에서 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100억가량 취득을 했고요. 이거는 취득한 이유는 이제 주가 안정화 및 주주 가치를 좀 재고를 하겠다 이런 걸로 한 거고, 그리고 기관 물량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물량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자리다. 이게 시세 분출이 되면은 어쨌든 꽤 올라올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봤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3,500원에서 5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략주는 식품주 샘표였는데요. 최근에 미중 갈등 수혜주로 희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수혜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53,500원에서 56,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 63,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공략주 DB하이텍과 샘표 함께 잘 전략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이 고고와 비상 문자 뜨거운 바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이 정말 혼자서도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함께 넣어서 만든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이정근 전문가님의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종목 상담부터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고요.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이렇게 이정열,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요. 내일도 오후 4시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